자, 여러 이제 됐다. 이제 되네. 아무튼 뭐 여러 착오가 있었는데 드디어 게임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거는 던 오브 워 소울스톰의 던 오브 워 던 오브 워 원 던 오브 워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죠. 던 오브 워 원의 마지막 확장팩 소울스톰의 모드인 유니피케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족들이 추가되고 각 기존에 있던 종족들에도 새로운 메커니즘 그리고 유닛들이 다수 추가가 되었고 또 맵도 추가가 되고 캠페인까지도 자체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가를 한 그런 엄청난 소울스톰에 있는 모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신 이 타이라니드도 원래는 없는 종족이에요. 이제 모드에서 추가가 됐다. 근데 사실 모드의 완성도 Thanks for your donation, brother. 형제여 그대의 돈에 황제께서 감사한다네.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못할 이혼 사랑해. 도네이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제여. 아무튼 모드 자체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 것들을 추가를 했지만 Thanks for your donation, brother. 형제여 그대의 돈에 황제께서 감사한다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제여. 근데 왜 이제 와서 올리지 저게? 아무튼 모드에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완성도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버그가 너무 많아. 튕기는 게 특히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드 자체가 워낙에 이게 엄청나게 대작이라서 이 맵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맵도 원래는 없는 맵이에요. 모드에서 추가가 된 맵입니다. 그리고 또 모드가 조금 또 단점이 있다면은 두 가지가 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모드의 완성도. 모드가 버그가 너무 심해요. 튕기는 뭐가 특히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 이거 하나랑 그것도 뇌절이 좀 있어요. 이상한 원작 미니어처 게임에는 없는 이상한 유닛들을 추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조금 흉해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몇몇 새로운 유닛들은 기존에 있는 것만 넣어도 이제 엄청나게 많을 텐데 테어 추가를 저런 걸 했었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고유 유닛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 상관없긴 해. 호불호의 영역이지 이건 뭐 그렇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다. 일단은 저는 AI 난이도는 어려움 난이도. 근데 이제 옛날 게임 던 오브 워 1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고전 게임이거든. 근데 그 고전 게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난이도 RTS 난이도. 그래서 지금 이 AI 난이도가 어려움 난이거든. 이거 지금 저는 이 던 오브 워 1 하면서 AI 어려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아군 한 명이 있습니다. 아 AI를 한 명 넣어놨어요. 바로 울트라 마린이죠. 울트라 마린. 오 마크락 리차지. 울트라 마린이 그래서 나 대신에 저 타이라이드를 잘 상대해 줄 것이다. 나는 그동안 테크트리나 차면서 꿀 빨면서 테크트리 타면서 이제 하면 돼요. 왜 뭔데 시체가 맵에 자원이 엄청 많네요. 지금 일단 울트라마린과 타이라인들 싸움이 시작됐어. 아 일단 모드 보세요. 이게 모드가 보시면은 그래픽 여러분 소울스톰 오리지널 원작 바닐라 버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픽 절대 이렇게 안 좋아요. 물론 이게 고전 게임이기 때문에 모드로 텍스처링 다시 해서 HD 리마스터 해가 모드에서 딱 떡칠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안 좋긴 하죠. 그래픽이 엔진도 그렇고 이 물리 엔진도. 하지만 여러분 원작과 비교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이라는 걸 진짜 원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디테일이 원작 보시면은 무슨 찰흙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겼거든 그래픽이. 진짜 원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은 니드를 울트라 마린 친구들이 열심히 처리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저 울트라마린이 좀 세거든? 이제 이 모드에서 스페이스만이 좀 세. 니드가 근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니드가 어려운 난이도긴 한데 어쩌면 울트라마린이 내가 뭔가 재밌는 걸 하기도 전에 저 타이라인들 다 밀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참고로 저희 던 오브 워 원 실력은 허접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셨지? 아무튼 그 던 오브 워 원 대회를 주선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근데 2등 하긴 했다. 누구였지 그때 그분이? 아무튼 고마우신 분. 아마 지금도 유튜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그때 한번 하고 아무튼 니드와 싸움을 좀 더 지켜보죠. 아이고 근데 니드가 일단은 스페이스 마린의 기지를 지금 침범했어. 이러면 근데 스페이스 마린 죽으면은 나도 당연히 죽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서 도와줍시다. 여기다 병력을 가드맨 뽑아놓은 것들을 다 여기 투하를 해줘요. 제가 죽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100%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뭔가 재밌는 걸 할 때까지는 영상 각을 찍을 때까지는 버텨줘야 된다 저 친구가.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안 오느냐? 전기가? 이거 막 계속 지어줘야 되나? 너무 많이 지어야 되나? 뭐야? 루가 히어데이컴 뭐야? 아, 알아서 해. 저런 건트 타이라인들 기본 보병인데 이제 뭐 저런 거야. 그냥 가드맨도 버틸 수 있으니까. 여담이지만은 그 스페이스 마린 2 트레일러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작은 괴물들 나오잖아요. 그 작은 괴물들. 그 작고 이상 그 작은 괴물들 걔들이 얘예요. 걔들이 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드고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뭔가 그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 날렵한 무슨 랩터처럼 생긴 괴물들과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뭔가 달라 아예 다른 것 같아 보여. 뭔가 아예 근데 똑같은 거예요. 새삼 참 격세지감이죠. 그 모드가 엄청 옛날 거다 보니까. 근데 스페이스만이 어느새 또 다 작살 냈어. 아니 이러면 내가 뭐 하기도 전에 얘들이 다 끝내겠는데? 화염방사기를 앞세워서 지금 니드를 좁은 골목에서 효과적으로 다 퇴치하고 있어요. 니드가 이 모드에서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많이 약하거든 특히. 그래서 스페이스 마린이 아무래도 좀 전천으로 좀 좋다 보니까 그냥 다 박살내네요. 이러다가 내가 뭐 하기도 전에 그냥 게임 끝나겠는데? 아 이런 내가 뭐 하기도 전에 게임 끝나갔어. 일단 나는 그래도 해줍시다. 해줄 거는 니드 벌써 어느새 스페이스 마인들 니드의 기지까지 왔어요. 진짜로 얘들이 다 끝내겠는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 마인의 힘인가? 역시 그 설정대로 놀고 있어요 스페이스 마인들. 어? 임페리얼 가드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텐데. 조지고 있네. 여담이지만은 이 모드에서는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이 나옵니다. 프라이머리스 마린들 스페이스 마린 2에 나오는 새로운 스페이스 마린들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던 오브 워 1 그러니까 구마린들이 베이스였던 게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스페이스 마린들이 다 구마린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얘들이 바로 구마린들입니다.
프라이머리스 마린 이전에 존재했던 스페이스 마린들이죠. 프라이머리스 마린은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탄생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스페이스 마린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이 구마린들이 사이어 일반 사이어인이라고 치면은 프라이머리스 마린은 프라이머리스 마린은 초사이어인 뭐 그 정도 급.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투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차이 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둘이 서로 어찌 똑같은 스페이스 마린인데 다만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신체적인 능력에서 구마린보다 조금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나가볼까? 일단 근데 스페이스 마린이 씨발 이렇게 세. 아, 니드 그냥 얘도 혼자서 다 죽였는데? 아니 두 명이서 어려운 난이도 난이도가 좀 어렵다 보니까 두 명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얘를 소환했는데 스페이스 마린을 소환했는데 그냥 쟤들이 다 처리하겠는데요 얘들이? 얘가 그냥 니드 다 조지고 있네. 어허 이런 한 판 더 해야겠네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내네. 어? 아니 뭐 설정대로 가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스페이스 마린이 다 처리하겠죠. 임페리얼 가드의 일은 보통 이제 존버 스페이스 마린 올 때까지 존버 아니면은 아 진짜로 끝내버렸네. 아 이런 스페이스 마린들이 끝내버렸어요 니들을. 이런 당황스럽네요. 한 번 더 해야겠어. 니들을 하나 더 넣어야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참고로 이 모드를 할 때 모드 매니저를 까셔야 됩니다. 이 모드 까는 게 조금 귀찮긴 한데 복잡하긴 한데 추가로도 모드 매니저라는 걸 좀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이제 모드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지금 그래픽이 약간 필터를 많이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모드보다 훨씬 더 그래픽이 괜찮아 보여요. 원래 필터가 없으면은 그래도 좀 옛날 게임 티 나거든. 근데 제가 필터를 입혀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다. 이거 한번 이번 좀 다른 맵으로 해보죠. 이 양이 하는 김에 스페이스 마린. 아 스페이스 마린 말고 이번엔 다크 엔젤 한번 넣어보자. 다크 엔젤과 한번 그리고 타이라이드 두 마리를 넣어주죠. 전판에는 없었어. 전판에 조금 약했으니까 타이라이드 두 마리를 넣어줍시다. 설마 두 마리까지 얘 혼자서 다 죽이진 않겠지? 그래서 다크 엔젤 같이. 형제여 이상한 게임이라니. 던 오브 워 원 오도 쌉 기압 원조 할머니 국밥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원조 할머니 국밥에 모드를 하고 있다고. 어? 여러분 그런 게임을 보고 감히 이상한 게임이라니. 형제가 하는 던오버 3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상한 게임이라고. 도대체 뭘 보고 이상한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어? 어떻게 보면 던오버 3야말로 진짜 이상한 게임이라고. 어? 뭐 사실 근데 그거 제외하고서라도 이 모드는 사실 약간 좀 완성도는 좀 떨어지긴 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버그가 있다면 너무 많고 이상한 것들을 좀 넣은 게 많다. 안 넣어도 될 만한 거를 좀 많이 넣었다. 오케이 튕기지 않는구만. 좋아요. 새로운 맵에서 이번 맵도 원래는 없는 맵이고 추가가 된 맵이에요. 모드에서 뭔가 이번 맵은 좀 화사하네요. 뭔가가 뭔가다. 와 타이탄도 있네. 맵 가운데에는 커다란 임페라토르 타이탄의 그게 있네요. 맵 가운데에 커다란 임페라토르 타이탄의 잔해가 있어요. 와 졸라 쩌는구만. 개쩔어. 임페라토르 타이탄 사실상 워해머 3안에서 등장할 수 있는 타이탄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타이탄이라고 볼 수 있죠.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타이탄이다. 맞다. 일단은 아 근데 이제 스페이스 마린이
저희 아군 다크엔젤이 지금 타이라니드랑 가까운 위치에 있네요. 이러면 근데 어쨌든 제가 공격받으면은 공격받아서 죽으면은 나도 조금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좀 돕긴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열심히. 어차피 저는 지금 니드랑 상대팀 니드, 적팀 니드랑 타이라니드랑 거리가 어느 정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받을 일이 아마 다 초반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이스 마린은 지금 바로 옆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제가 좀 도와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두 명의 협공에, 두 마리의 타이라니드 세력의 협공에 의해서 전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테크 프리스트를 이 스페이스 마린 쪽에 보내서 터렛을 좀 지어줍시다. 스페이스 마린을 위해서 터렛을 지어주고 좀 어시스트를 좀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접근 어프로치를 해줍시다. 어차피 니드는 내 쪽에 오지 않을 거야. 최소한 스페이스 마린이 저털리지 않는 이상은, 스페이스 마린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 쪽에 올 일이 없으니까 천천히 맵을 점령해주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어프로치를 해줍시다. 렐릭도 먹어줘야지. 렐릭 나중에 렐릭 유닛 만들려면은 렐릭이 필수. 먹어주고. 근데 설마 이번에도 또 스페이스 마린이 다 조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들끼리 도우면서 하겠지? 여기 터렛을 하나 지어줍시다. 요 위치가 좋을 것 같아. 아, 지어주죠. 그리고 혹시 내 기지도 지켜야 되니까 내 기지는 우리의 이제 커맨더 임페리얼 가드 커맨더님으로다가 지켜줍시다. 아, 부르르던데. 어, 뭐야? 스페이스만이 밀린 거야, 설마? 이런 밀려. 아, 여기까지 벌써 밀렸어? 아니,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허접이 됐냐? 다크엔젤 근데 종족이 다르긴 해요. 엄연히 따지면 종족이 다릅니다. 지금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일반 바닐라 스페이스 마린 종족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크엔젤이라서 이게 좀 다를 수 있긴 해요. 그 성능상으로. 근데 어쨌든 같은 스페이스 마린 베이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제 시작이. 어, 근데 이쪽에 이쪽에도 지금 니드가 오고 있어요. 빨리 테크를 타서 빨리빨리 좀 진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네요. 이러면은 니드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맵생의 이쯤에다가 터렛을 박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 이거 씨발 안돼. 아이 씨발 새끼 쉬어버리네. 일단 니드가 여기 있고 가드맨도. 빨리 가. 엄청난 놈. 빨리 가라. 점령 완료. 일단은 그래도 다크엔젤 친구들 초반에 조금 많이 밀리긴 했는데 어느새 또 정신 차리고 그래도 열심히 조지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저 타이라인드가 아 옛날 게임인 던 오브 워 1 베이스에다가 심지어 모델링조차도 옛날 그 구버전의 미니어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좀 그래픽에서 좀 좋진 않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꾸려. 이게 같은 타이라인 그 스페이스 마린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 타이라인드라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 빨리 태클을 타야 돼. 나도 슬슬 위협을 받고 있어. 빨리 태클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뒤질 것 같은데 나. 빨리 가. 이럴 때 좋은 게 이거거든. 스페셜 웨폰 팀 그리고 헤비 웨폰 팀 이렇게 응원을 안 할 것이다. 아, 바드맨들 들어가. 들어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들어가. 많아요 너무. 많네요. 아. 내 쪽에 올 줄 몰랐는데.
대신에 여기 얘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다크엔젤 애들이 여기를 위협하면은 얘도 AI 같은 팀이니까 어쨌든 도우러 갈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터렛도 완성됐죠. 마침 터렛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마 잘 방어를 해줄 것이다. 터렛이 퍼니셔 게틀링 건으로 미드가 보병이거든. 대부분 퍼니셔 팀이 퍼니셔 게틀링 건이 대보병 학살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십시다. 일꾼을 좀 더 뽑아줘서 테크를 해줍시다. 헤비볼터 팀 나왔고 또 업그레이드 한 단계를 해주고 또 하나 만들어주고. 아 이거 안되네. 이거 임페리얼 가드 기반인가? 얘기빨이군. 아 뭐야. 어? 튕김. 아 왜 튕기는 거야 이런. 튕기네요. 어이가 없네. 아 이게 내가 말했죠. 제가 이 모드 튕기는 게 좀 심하다고. 지금 안 그래 아니라 다를까 한번 튕기는군요. 다크 엔젤이 새로 추가된 종족이거든요. 다크 엔젤이 있어가지고 튕긴 것 같아요. 이제 새로 나온 종족들끼리 같이 넣어서 하면은 좀 튕긴 게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크 엔젤이 있어서 튕긴 것 같고. 그렇다면 다크 엔젤 빼고 원래대로 스페이스만 가야겠군요. 1대1로 할 때는 안 튕기는데 이런 경우에 좀 튕겨요. 뭐가 좀 많이 추가가 된다던가 뭔가 좀 같은 종족이 좀 많아진다던가 좀. 아, 세 명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죠, 다시. 아까 전에 금액 맘에 들었는데? 어딨냐? 아, 여깄다. 그래도 영상 녹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데스쿱스 오브 크리그? 얘들 넣자. 데스쿱스 오브 크리그 넣고, 니드는 한 명만 넣자. 그리고 AI 난이도를 가장 어려움으로 합시다. 이러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나저나 현타 시겨우네. 레전드나 튕기는 게. 근데 확실히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모두를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댓글로 뭐 던오버1 댓글 제가 던오버3를 주로 하잖아요. 던오버3 댓글로 던오버1 던오버1 소울스톰 유니피케이션 모드 한번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제법 있어가지고 간만에 모처럼 켰는데 정작 키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역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 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해주시네요 다들. 하지만 형제요 그렇다고 해서 흐함이란 어? 내가 지금 간만에 모처럼 켜가지고 하는데 감히 흐함이란 그런 이단적인 반응은 좋지 않다. 어? 상당히 이단적이야. 뭐 근데 사실 던오버1이 워낙에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뭐 던오버3 뭐 여러분들이 던오버3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던오버3 개쓰레 게임 나오지 않은 게임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
어? 그런 게임을 보셨다면은 빨리 가까운 뭐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뭐 이런 게임이 급이 이런 도시전설급의 그런 게임처럼 취급받긴 하지만은 Dawn of War 1 이 옛날 게임 놓고 Dawn of War 3 비교하면은 확실히 Dawn of War 3가 훨씬 더 최신 게임이고 배려도 게임적인 시스템도 더 괜찮긴 해. 물론 그 게임의 그 전반적인 설계, 승리 조건, 메커니즘 뭐 이런 게 좋진 않지만은 그런 걸 빼고 엔진이라던가 이런 거 세세하게 따지면은 확실히 Dawn of War 3가 최신 게임이긴 해요. 그거는 반박 불가한 팩트죠. 막말로 Dawn of War 1 이거 멀티에서 바닐라로 해보신 분들 알 거야. 존나게 답답하다는 걸. 이거만큼 답답한 게임 또 없거든. 왜냐면 워낙에 옛날 게임이라 하다가지고 이게 걸리는 게 맵에 걸리는 것도 많고 아무튼 짜증나. 물론 그래도 Dawn of War 3보다 좋은 거는 훨씬 장점은 훨씬 많긴 하죠. Dawn of War 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족도 많고 그리고 뭔가 싸움도 뭔가 시원시원하게 거대한 전쟁. 아, 시원시원하진 않다. 답답하긴 하지. 아, 근데 왜 나 먼저 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스페이스만이한테 먼저 가라고. 나 말고. 네 위에, 윗동네 스페이스만이한테 가라고. 일단 콥스야. 아군은 데스콥스 오브 크리그입니다. 데스콥스 오브 크리그. 데스콥스 오브 크리그 사령관. 이 모드에, 이 모드에만 있는 모드에서 만들어진 종족이에요. 원래 인게임엔 없습니다. 데스콥스 오브 크리그. 보시면은 크리그가 정말 잘 구현되었죠. 크리그의 라스건. 그리고 방독면과 복장, 코트. 크리그식 복장. 아무튼 크리그가 버텨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할 거나 하면서 꿀 빨면서 테크나 팝시다. 터렛 또 하나만 더 깔아주고 크리그가 열심히 잘 놀아줄 거야. 믿는다 크리그. 넌 해낼 수 있어 크리그. 크리그야 넌 해낼 수 있다. 반드시 해내라. 그래야 내가 최소한 지더라도 뭐 지더라도 그래도 영상 각은 나와야지. 이 게임은 근데 워낙에 한번 튕기는 게 좀 많아가지고 아 근데 튕기는 조건도 이게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튕기는 게 이 튕기는데 진짜 이 온갖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 일단 내 거 하나 뺏겼다. 이건 노는 애 없나? 이게 노는 애 없네. 가서 여기다 빨리 가서 여기다 터렛을 하나 박아주고. 아 저건 뺏겼나? 렐릭이 어 그런가 렐릭이 없네 나 지금. 렐릭 자원이 없나? 나 렐릭 자원이 없나? 렐릭 자원이 뭐냐면은 이 게임은 Dawn of War 시리즈들은 이런 점령 지점을 점령하면 자원이 오르는 시스템이죠. 스타크래프트랑 달리. 근데 이 저 점령 지원 중에는 Dawn of War 1 기준으로 해서 저 점령 지점들 중에서 어떤 거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걸 점령하면은 뭐 강력한 렐릭 유닛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닛을 뽑는다던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 렐릭이 나 먹었네. 여기 있다. 이게 렐릭 자원이에요. 전투가 시작했고. 아 크리그가 호구라서 지금 죽어가지고 씨발. 크리그가 호구다 보니까 지금 날 쪽에 슬슬 오고 있죠. 원래 더 버텨줬어야 되는데 크리그가 좀 오래 못 버텼네. 얘들 호구라서. 에라이 벌레야. 그럴 줄 알았다. 크리그는 에라이 벌레야. 아니네.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잘 싸우고 있죠 크리그 애들.
역시 믿고 있었다고? 크리그. 역시 데스콥스 오브 크리그 최고의 임페리어 가드 연대들 중 하나죠. 훌륭해 스바라시. 여기에서는 한편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군요. 펄에서 하나 더 지워줘야겠다. 아, 그리고 차량도 이제 뽑아줘야겠어요. 아 내가 이게 턴오버3랑 다르다 보니까 게임이 아 너무 오랜만이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네. 에어서포트. 어 일단 임페리어 가드 전멸했어. 씨발 내 병력 다 전멸했어. 쉣. 장군님도 사망. 좆됐군. 좆됐구만. 좆됐성. 빨리 가라. 다 보내. 어 근데 크리그가 지금 열심히 해줘가지고 지금 적기지를 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타이라인드 세력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와 전멸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는구만. 어 역시 믿고 있었다 크리그. 훌륭하구만 크리그. 자네들 정말 훌륭해. 이때 또 방어를 해주죠. 하지만 아마 크리그도 저 본대가 올라가면 전멸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내 할 바는 아니지. 전멸하든 말든. 오, 발키리를 뽑았었거든. 믿으니까 헤라운드를 뽑자. 헤라운드와 바실리스크를 뽑자. 그리고 테크를 하나 더. 아 운이 없네. 테크를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뭐야 이 니드. 아 씨발 뭐야 왜 있어. 근데 이 데스콥스 크리그가 지금 니들을 또 압살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무너무 성능이 대단한데? 데스콥스 애들? 여기까진 바라지 않았는데? 어? 그래서 나 베인블레이드도 뽑고 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고 있어 지금. 아니 전혀 기대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기대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이런.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쟤들? 일단 바킬리 한 대 뽑았어요. 일단은 니드가 잘 싸우 잘 니드가 일단 오래 살아남아야 나도 좀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스콥스 크리그 놈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봅시다 한동안. 근데 이렇게 냅두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왜 이렇게 잘 싸워 또? 별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잘 싸웠네. 저 정도까지는 안 바랬는데 말이죠. 바실리스크와 이 게임은 바실리스크 말고도 또 메두사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두사는 바실리스크 자주포 야포와 비슷한데 다만 사거리가 좀 더 짧고 이제 약간 좀 더 뭔가 박격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설정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임페리어 가드 야포. 어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야 야 이제 좀 그만 잘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또? 이게 너무 잘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은 정도까지 지금 너무 해주고 있어. 아 이런 니드가 설마 밀리냐? 이거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데 니드가 이게 밀린다고? 아 이런 스발. 아 이런. 근데 또 이렇다고 해서 나 혼자서 하면은 내가 지거든 무조건? 좀 그런데. 아 야발. 바라지 않은 거를 해주고 있어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니드가 너무 밀렸어. 아니, 뭐야. 이런 허접을 봤나. 데스코스 오브 크리그가 니드를 그냥 다 이겨버렸네. 그냥 니드가 이 모드에서 너무 약하다. 그냥 보니까. 니드가 이 모드에서 너무 약하네요. 보니까. 너무 심하게 약하다. 뭐, 모드니까 어쩔 수 없나? 밸런스는? 밸런스 구린 건 어쩔 수 없나?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구나. 이러면은 좀 강력한 종족과 싸우면 되긴 해. 강력한 종족이 있거든? 네크론이 이 게임에서 진짜 좀 사기적으로 강하긴 해요. 이 모드에서. 네크론 하면 되겠다, 다음판. 아, 이놈들 그래도 좀 적당히 싸워주길 바라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잘 싸워주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아, 이놈들 진짜 바라지 않은 걸까지 뒤집고. 아니 그냥 적당히만 싸우라고 했지 이 정도까지 다 혼자서 다 밀라고 했나 내가 언제. 아, 이 시간만 기는데. 안되겠다. 너희들은 징벌을 받아야겠다.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겠다. 어? 너희들은 벌을 받자 좀. 벌 주려고 했는데. 아, 이러면은 한 판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같은 팀에다가 적만 네크론 가자. 네크론이 이 게임에 거의 10적폐급으로 강력하고 이 모드에서. 그러니까 네크론으로 하면은 아마 저 데스코프스 오브 크릭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크론 가고 맵도 아마 괜찮은 거 있을 거야. 좀 한 줄 쪽 한 줄로 된 거. 이 게임에서 네크론이 진짜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신버즈식 그러니까 미니어처도 이제 버전이 있어요. 미니어처 게임도 이제 개정판이 있어요. 개정판으로 다 그 다음 개정판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 그 뭐냐 미니어처의 디자인도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미니어처들이 새로운 박스로 해서 리모델링된 그런 디자인의 미니어처들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크론이 던 오브 워 1 바닐라 오리지널 시절에는 네크론의 디자인이 상당히 촌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엄청나게 멋있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멋있어진 네크론으로 이 모드 제작자들이 그 엄청나게 멋있어진 네크론 모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렉한 왕조로다가 설마 이것도 혼자서 밀어버리진 않겠죠? 일단 막판 갑시다. 이건 혼자서 밀진 않겠죠? 자원도 그냥 빠른 자원 가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빠른 자원해서 이렇게 합시다. 가자. 설마 이걸 또 혼자서 먹진 않겠지. 일단 막판 갑시다. 어, 회원님 내일 입대하신다. 아, 그렇군요. 형제요, 황제께서 가오하셔서 무탈이 군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돈을 역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군요. 아, 근데 튕겼다. 아이씨, 발 튕겼다. 그냥 여기까지 하죠. 아, 이런 벌레야. 튕기다니. 그냥 영상 찍었다 그래도 39분. 이게 모드가 너무 잘 튕겨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모드까지는 아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가끔 가볍게 할 만한 모드 이 정도. 아무튼 아무튼 시청 감사드립니다.